증상이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 없는데, 네. 그 유튜브 화면에 들어가서 네. 댓글 이제 문자에 한글 입력만 하면은 그 네. 화면에 그 이상한 그 검은 화면 같은 게 깜빡깜빡하면서 계속 뜨거든요. 지금 켜서 접속하면 그렇게 뜰까요? 예, 제가 그래서 다른 테스트도 그냥 좀 해봤는데 그래픽 카드 쪽에 물려서 출력할 때 네. 계속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픽 카드 게임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는 괜찮아요? 게임은 제가 안 해요. 아, 게임은 안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 떼고 이제 내장 그래픽에 물려서 해보면은 그게 안 나오거든요. 괜찮다고요? 네, 그래서 이상한가 싶어서 네. 증상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이런 증상이 계속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문자 입력을 하면 좀 확대가 안 되나요? 다시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줄도 가네요? 이게 줄 생기면서 깜빡깜빡 하는 거죠. 이게 한글만 입력을 하면. 어, 이렇게요? 네, 유튜브 화면에서만 이러냐. 그래서. 다른 거에서 괜찮아요? 네, 다른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래픽카드가 문제인가 싶어가서 사실 어제 용산에 네. 가서도 그래픽카드를 교체를 받고 왔거든요. 네. 새 걸로. 그래서. 근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래픽카드를 꽂아서 해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만 있다. 뭐 윈도우 설치나 이런 건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윈도우 설치는 저 같으면 윈도우를 새로 밀어보겠네요. 아, 그 용산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시간보다 윈도우는 사실 안 밀어봤어요. 기본이 어떻게 되세요? 다른 거 할 땐 괜찮다.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괜찮고요. 유튜브에서만 네. 네. 접속할 때 크롬하고 엣지하고 있을 텐데 크롬 보통 크롬으로 하거든요. 엣지에서는 괜찮아요. 엣지에서도 그래요? 네. 여기서 댓글을 지금도 달면 그럴까요? 한글로 한번. 아, 한글. 네. 그래서 뭐 잘 될 때는 바로 나오는데 또 안 될 때는 좀 안 되다가 좀 이따가 다시 시도하면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증상이 안 나오네요. 네, 안 나올 때는 또 이거는 당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네. 초기화 같은 거 해보셨어요 혹시요? 크롬에서도 네. 설정에 가면 초기화 있거든요. 공장 초기화. 네. 네 설정 초기화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드웨어 가속. 이런 경우에 이제 끄기, 켜기 그런 거에 따라 또 연관도 네. 있을 수 있고요. 네. 여러 방법을 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증상이 일단 나와봐야 바로 나와야 저희가 다른 거를 네. 취했을 때 괜찮네 할 텐데 네. 이렇게 간헐적으로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면 제가 한번 좀 해봐도 될까요? 아 네네 네. 제가 키보드로 와서 드릴게. 걱정이 돼서 안 될까봐. 자주 나오던 영상이 있어요? 네,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해보면은 또 다른 영상에서도 다 뭐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멈춰도? 네, 멈춘 상태에서도 이제 주로 나오고 아니면 그냥 재생 화면 나오긴 하는데 또 여기 오니까 또 안 나와. 아, 이제 아 방금에 살짝 네, 나왔네요.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번씩 이제 하면. 잠시만요. 일단은 뭐 네. 초기화라든지 그런 거 안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네. 초기화 해보고 할 생각을 못한 게 이게 네. 설치한 지가 네. 뭐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PC를 구매한 지가 네. 얼마 안 돼서 네. 아, 네. 이거를 알기 전에 이제 그 유튜브 하면서 이제 살짝 저런 화면이 이제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네. 왜 저러지 하면서 그냥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지내다가 네. 이제 사장님 그냥 이게 유튜브 보면서 제가 뭐 댓글 다는데 이제 딱 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해보다가 잠깐만요. 최신 버전도 제가 아니요 최신 버전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갑자기 고객분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네.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최신 버전일 때 네. 크롬에서 화면 깜빡임 증상이 있다고 지금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 근데 이제 최신 버전 이전부터는 이제 나긴 했거든요. 일단은 지금 그래픽 드라이브가 5461 체디거든요. 네. 게임이나 그런 걸 안 하니까 네. 저기서만 저러니까 이게 네네. 지금 제가 설치할 때 요즘에는 네. 저는 536.40이라는 버전으로 설치하거든요. 아,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 예. 버전 몇이더라? 537 이상일 때 네. 크롬에서 깜빡임 증상이 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주변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 잊어먹고 있다가 고객분이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일단 드라이버를 다 지우고요. 예. 일단 크롬도 제가 지금 초기화 설정했어요. 네, 네,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초기화 설정한다고 해서 고객분 뭐 북마크라든지 즐겨찾기가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예. 기존 그래픽 드라이버를 삭제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으로 설치를 예. 할게요.
뭐 이런 증상이 흔한 게 아니라서. 저도 컴퓨터를 사용을 되게 많이 해왔는데. 최신 버전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글쎄요, 그거는 증상이 바로 또 나와야 되는데. 네, 깜빡이는 거는 그냥 사용하다 보면은 됐다 안 됐다. 근데 심한 애들은 진짜 갖다 대기만 하면 재부팅 되거나 그러거든요. 뭐 문제 있다라고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증상 안 나오거든요. 진짜 심한 애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딱 꽂으면 팅 이래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외장하드로 저도 USB는 플라스틱이 많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스틸이거든요. 쇠라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나올 텐데 안 나오네요. 이 부분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저 드라이버 9 버전으로 지금 업데이트 했거든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예, 아까처럼 한번 해보시죠. 아, 또 그러네. 또 그러네. 네. 한번 발생하면은 계속 발생은 하더라고요. 어... 네. 안 될 때는 또 뭐 안 되다. 네. 어, 이게 네. 바짝이요? 그러면 일단 설정에서 하드웨어 가속을 좀 꺼볼게요. 네. 하드웨어 가속을 끄고 다시 시작. 네,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네. 괜찮은 것 같죠? 또 안 나오네. 근데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크롬에서 사용하다가 문제 생기면 하드웨어 가속 끄기 켜기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아까처럼 그래픽 드라이버, 네.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버전이 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거든요. 네. 보통 그 두 가지로 해결이 보통 돼요. 그리고 고객분은 그래픽카드 센터에서 교환도 받았기 때문에 글카 문제로 보이진 않고. 그냥 해결되면 참 좋긴 한데. 잠깐만 또 메인보드 막 문제인가. 막 보드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 같지는 않아요. 이 다음에 제가 생각해봐야 될 건 포맷, 운영체제를 한번 밀고 다시 깔아보는 거. 또 깜빡거림이 있다 그러면 저는 저희들 테스트용 SSD를 네. 꽂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윈도우로 띄워서 네. 구동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괜찮네요 네. 지금은. 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네. 아니 뭐 컴퓨터를 아예 껐다 켜셔도 되고. 아, 네. 네.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이렇게 네. 해결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라도 해결되면 진짜. 힘들게 오셨는데. 멀어서 이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아 뭘까 말까 근데. 그냥 언뜻 봐서는 모니터 케이블 불량일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 여러 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가세요. 저도 뭐 시간은 넉넉합니다. 엣지예요? 네. 아, 네, 해보세요. 어차피 엣지나 크롬이나 뭐 기반이 비슷해서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할 거예요. 요즘은 네이버 웨일도 있잖아요. 네. 네이버 웨일도 거의 뭐 크롬 기반이에요. 전 세 개 다 쓰거든요. 아, 네, 하고 있는데 괜찮네. 아, 네. 괜찮은 것 같죠? 네. 아, 이것 때문에 지금 며칠을 지금. 다행이죠. 뭐 이 정도 선에서 해결되면. 또 한번 입고되기 시작하면 또 시간 오래 걸리니까. 다른 것도 뭐 특별히 불편한 거 아까 USB 말고요. 네, USB는 제가 봤을 때 별 문제는 없어 보여. 아, 네. 아, 네. 뭐 고객분 해보세요. 아, 해보세요. 네, 네. 어, 지금 됐거든요. 여기 네. 세 부분에 닿으니까 지금 이러거든요. 지금 이제 한번 이렇게 되고 나서 하면은 또 바로 증상이 안 나타나고 네. 좀 한 뭐 몇 분 정도 있다가 다시 되면은 지금 이렇게 꺼졌다가 켜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마 또 안 될 거예요. 네. 뒤쪽에는 어떠세요? 뒤쪽은 안 해봤어요. 아 뒤쪽은 안 해보셨어요? 뒤쪽은 이제 제가 왜냐 그러면 그 물려서 쓰는 게 많으니까 아, 네. 거의 꽉 차 있거든요. 정전기 타나? 지금 겨울철이라서 제가 아까 여러 네. 번 할 때는 제가 아까도 열댓 번을 했기 때문에 네. 살짝만 위에 갖다 대면은 지금 저러거든요. 정전기 네. 타는 것 같은데 일단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네. 또 저희나 이렇게 뭐 별 일이 있을 때 네. 그때 좀 바꿔달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그냥 연결 케이블 해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똑같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테두리 쇠판이 있잖아요. 네. USB 테두리 쇠판이 네. 마이너스 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연장 케이블을 꽂아도 네. 동일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네. 이거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여기다 연결을 해서 이제 선이 쭉 가서 이제 메인보드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네. 조그만한 기판 같은 거를 보내줄 아, 거거든요. 그러면 네, 네. 나사 있잖아요. 네. 하나 두 개 풀러서 내리면 빠지거든요. 아, 네. 통째로 보내줄 거니까 네, 네. 나사 두 개 풀러서 뺀 다음에 네. 다시 꽂고 네. 선 다시 연결하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시는 아, 것도 네. 작업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겁이 나서 그렇지. 네. 잘 못하겠다 그러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아, 네. 말씀하시면 제가 아이구즈 쪽에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네. 계속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에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정전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고객분 아까 두세 번 할 때 한 번 그랬지만 저는 장갑을 낀 채로 아까 막 열댓 번을 대봐도 괜찮았었기 때문에 아마 겨울철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보시고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죠? 네. 네. 혹시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단. 아, 설정이요? 예. 이거는 LG예요? 크롬이에요? 이게 크롬인 크롬이면 설정에 들어가시면 네. 왼쪽에 보시면 시스템. 아, 시스템에 가시면은 아. 하드웨어 아, 가속. 네네. 네, 아, 사용 안 함, 요걸로 이렇게 체크하는 거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다행이죠.